자, 31번은, 자, 직원은 배려하는 상사에게 충성한다. 이거는 좋은 상사의 조건. 이 정도 될 거야, 아마. 자, 여기 요지고, 이거는 뭐, 주제? 이런 데. 자, 봅시다. Imagine for a moment. 잠시 동안이란 뜻이지. 잠시 동안 상상해보자. 자, 뭐라고? 이게, 이 imagine의 목적어야. 자, 뭐라고 상상해보자. Your boss remembers. 당신의 사장이 기억한다고. All of your children's names. 너 당신의 아이의 모든 이름과 나이를. 자, routinely stops. 주기적으로 stops by your desk. 당신의 데스크에 들른다고. And asks about them. 아이들에 대해서 묻는다고. And then, 그리고 나서 listens. 귀를 기울인다고. As you talk. 당신이 말할 때 about them. 그 아이들에 대하여. 말할 때. 자, 사장이 이렇게 한다는 걸 한번, 자, 사장이 이걸 기억하고, 사장이 와서, 네 책상에 들러서 사장이 물어보고, 사장이 귀를 기울이고, 한다고 한번 상상해보자. 자, 여기 주어가 하나하고 동사가 몇 개? 하나, 둘, 셋, 네개 병렬입니다. 전부 다 S, S, S 이렇게. 됐지? 여기 대문 전부 다 아이들이야. 그 다음에, 뒤로 와서 자 imagine that 자 yes 참 기억하고 여기 루틴이는 부사니까 stop이라는 동사 주식하니까 li가 맞겠지 그지 자 imagine that 상상해보자 that same boss 그 똑같은 사장이 tells you 당신에게 말한다고 about a skill 그 기술에 대하여 you need to develop 당신이 개발할 필요가 있는 기술 에 대하여 당신의 말한다고 상상해보자. 그리고 opens up an opportunity. 기회를 열어준다고 상상해보자. 기회를 열어준다고. 이게 일이고, 이게 동사 이야. For you to be trained. 당신이 훈련받을 on that particular skill. 그 특정한 기술에 대하여. 그 특정한 기술에 대하여 당신이 훈련받을 기회를 열어준다라고 상상해보자. 자, 이 병렬이니까 S가 붙어야겠지, 여기랑. 그다음에 여기는 의미상의 주어고, 자, 수동태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제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훈련을 받는 거기 때문에, be plus PP 수동으로 돼 있어야 하네. 자, imagine, 상상해보자. There is a death. 자, 사망자가 있다고. In the family. 가족에. And 그리고, the boss has your company keys and bills. 자, 사장이 시킨다고 상상해보자. 그지? 회사가 뭐 하도록? 식사를 뭐 하다? Cater Meals가 식사를 제공하다. 식사를 제공하도록 한다고. For your family. 당신의 가족을 위해서. After the funeral. 장례식 후에. As a gesture of support. 격려의 제스처로서. 격려의 제스처로서. 장례식 후에. 당신의 가족을 위해서 식사를 제공하도록 시킨다고 한번 상상해보자. 됐지? 자, 여기도, 이게 사역동사지. 사역동사라, 여기 동사 원형이 맞습니다. ing, 잠, 아이고, 이거 2가 틀린 건데, 소리. 이게 2 틀린 거야. 2를 왜 맞다 했어? 이렇게 X로 해놨어야 되는데, 이거 잘못된 거야. 반드시 고쳐놔, 이거 선생님 주는 유인물에. ing도 틀리고, 다 틀리고, 원형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all of these are real scenarios and guess what? 이 모든 것들이, 진짜 시나리오다. 자, 그리고 guess what? 한번 생각해 봐라. 아, 얘는 문장의 위치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거. 이렇게 된건 문장의 위치. 자, all the bosses, 모든 사장들이 who engaged in this act of care and concern 여기까지. engaging이 하다야. 이게 목적어잖아. 여기가 얘를 수식하니까. 자, 배려와 관심의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장들은 주어 have fiercely loyal employees 뭐야 대단히 충성스러운 직원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 여기 대단이라는 fiercely는 loyal이라는 형용사를 수식하는 거니까 부사가 맞아요 자 이거 빈칸도 좋고 요렇게 네모 칸친 건 전부 다 빈칸입니다 they have employees 그들은 직원이 있다 어떤 직원 who absolutely do not mind going to the extra mile for their boss 어떤 직원이야? 대단히 절대적으로 꺼리지 않는. 그 다음에 go the extra mile은
더 열심히 뭐 일하다는 뜻. 더 열심히 일하다. 더 열심히 일하는 걸 꺼리지 않는. For their boss, 그들의 사장을 위해, 얘가 위해니까. 그들의 사장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자는 걸 대단히 꺼리지 않는 그러한 직원을 가지고 있다. 그치? 자, 여기 who, employees가 복수니까 이게 복수가 와야 돼. 만약에 단수였으면 누가 왔어야 돼? 더스가 왔겠지. 마인드는 저기잖아. 동명사 말을 목적으로 취합니다. ing. 그치? 자, they enjoy going to work and voluntarily suggest creative ideas that save the company money and increase sales. 자, 그들은 뭘 즐긴다? 두 가지야, 이거. 하나구나. 자, 뭐지? 출근하는 것을 즐긴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제안한다. creative ideas니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어떤 아이디어? 수식이야. Save their company money. 회사의 돈을 절약하는, 그리고 판매를 늘려주는, 그러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자발적으로 제안한다. 이게 동사 1, 이게 동사 2야. 됐지? 그 다음에, enjoy는 동명사 말을 목적으로 취합니다. 그리고, 이 suggest가 동사니까, voluntarily에서 li가 붙어서 이렇게 수식하지. 여기 이 자리는 무슨 자리가 맞다? 부사 자리가 맞지. 요즘에 시험에 부사 형용사 문제를 자주 내서 얘 라이가 빠지면 틀려. 그 다음에 여기는 주격 관계 대명사인데 아이디어스가 복수니까 save s가 빠져야지. s가 붙으면 틀리겠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랑 똑같은 거거든. 여기 s가 붙으면 틀립니다. 자, these bosses influence the behavior of their team. 몇 가지? 이러한 사장들은 영향을 미친다. 행동에. 그들의 팀의 행동에 뭐함으로써가 아니라 뭐함으로써지 not a 법비지 a가 아니라 b란 뜻인데 by ing가 뭐뭐함으로써인데 두 개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가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즉 telling them what to do differently, 다르게 무엇을 할지를 그들에게 말함으로써가 아니라 by caring, 배려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말이 원래 이 말이었잖아. 너네 빈칸이 아마 이말 나왔을걸. 그치? 아, 이거 전체 빈칸으로 나올 수도 있고, 여기도 빈칸 나올 수 있고, 여기 문장의 위치, 나머지 빨간색들은 문법, 여기 by ing, 여기도 by ing, 양쪽에 있는 거. 그다음에 differently 부사 기억해서 써야 됩니다. 이렇게. 자, 됐지? 여기까지.